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쭉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더라고요. 뭐 핑계도 많고 제 과거에 대한 한탄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인목과 묘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 강의 프로세스는 저번 주가 아니죠. 벌써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했던 해수와 자수 이야기할 때랑 똑같아요.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나무잖아요, 나무. 수가 물이듯이 목도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명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무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냥 목이 나무다라는 것은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던가 일반인들, 이런 일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감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이 나무라고 해서 끝내야 되는 거고, 명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에서 확장이 일어나야죠. 오행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니까 나무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자,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씨앗의 상태로 이렇게 땅에 있잖아요, 땅에. 땅에 있는데 아스팔트의 그 단단한 아스팔트 속에서도 이렇게 씨앗을 뚫고 올라와요. 참 신기하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사람이 깨도 힘든 것인데, 목은 자연스럽게 뚫고 나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은, 뚫고 나가는 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뚫고 나가는 힘. 그래서 목을 단순히 나무네 이렇게 할게 아니라, 목의 에너지는 뚫고 나가는 힘에 있다. 이거를 먼저 떠올리시면은,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 상담을 할때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목이 부족해요.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상담해주신 선생님이 목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화분을 키워라. 네, 화분을 키우래요. 이거는 비단 목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 사주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항을 놔라. 만약에 내 사주에 금이 없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팔찌를 차거나 금 목걸이를 차라. 쇠붙이를 몸에 지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 이런 거를 이해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에 수가 부족하다고 어항을 놔라? 어항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일이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좀더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입장이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항은 이렇게 한번 물고기를 키우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들잖아요. 물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주된 내용이라면은,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상주 상담을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예, 일단은 그거는 좀 이렇게 배제하셔야 될것 같아요. 화가 부족한데, 화가 부족하니까 뭐 불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있죠? 그래서 식당에 취직을 하라거나 뭐 요리를 하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뚫고 나가는 힘이 목이라고요. 나무가 목이 아니라 그 나무의 성정이 그렇다고요. 뚫고 나가는 거. 그리고 뚫고 나가기 전에 뭐였어요? 수라는 씨앗으로 아무것도 안된 상태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뚫고 나와서 처음으로 세상의 공기, 예, 그런 것과 만나죠. 세상을 볼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목은 이게 끝이에요. 목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인묘목에 대해서. 자, 뚫고 나간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길게 텀을 잡을게요. 생각할 수 있는. 만약에, 생각이 잘안 된다 싶으면 여기에서 잠깐 정지하시고, 뚫고 나가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생을 누르세요. 정지했다가 재생하세요. 바로 이야기하자면은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을 뚫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칠 때 여기를 터널을 뚫으려면은 목적이 분명해야겠죠. 여기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뚫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 만약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뚫고 가는데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마냥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주에 그게 뚜렷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목의 방향, 목이 뚫고 나가는 방향, 목이 향한 목적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은 바로 이 화에 달려 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라는 것처럼 화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목과 묘목이 그 지향성이라고 하죠. 이 뚫고 나가는 그 지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거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수와 비교를 하시면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가 흐르죠. 자, 수가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야 돼요? 어디로 흐를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목이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수는 목을 통해서 흘러요. 목은 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요. 통로를 형성해주죠.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 인월, 묘월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내 사주에 만약에 수가 있다면 목에 따라서 어디로 흐를지, 어디로 이렇게 방향을 형성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근데 이 방향과 통로가 어떻게가, 이게 방향이나 통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통로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어느 쪽인지 알려면은 화가 있어줘야지 정확하게 결과,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목과 묘목을 한번 보죠. 자, 인목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 했던 한남조습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자, 한남조습 보죠. 인월은 어때요? 인월. 양력으로는 2월이죠. 음력으로는 입춘이 지나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구정이죠, 구정. 자, 이때 인월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월은 어때요? 춥죠? 따뜻하지 않다고요. 인월을 만약에 따뜻하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추우니까 어때요? 이거를 우리는 한하다라고 합니다. 하나고, 하나니까 어떻게 되죠? 경직돼요. 우리도 추우면은 몸이 막 움츠러들죠. 경직되고. 그게 인월의 특징이에요. 인목의 특징이에요. 인목은 한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죠. 빨리 가야 되니까. 또한 어때요? 수에서 이제 막 목으로 나왔으니까 새롭죠. 새롭다, 낯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직선적입니다. 파괴적이죠. 이것들이 다 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적이고 파괴적이어야만 해요, 인목은. 왜? 수랑은 어둠에서 나왔잖아요. 어둠. 새벽이죠, 새벽. 직선적이고 파괴적이어야 어둠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어둠을 깨고 빛으로 갈 수 있다고요. 추운 걸 깨고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인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목적하면 성급해지죠, 인목들은. 이게 다 인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만 만약에 이러한 인목의 조건들이 해결된 거죠. 이런 춥고 조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으면은 나름 여유를 가지기도 해요. 좀 더 많이 유해지죠. 그런데 이 인목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해지지 않죠. 그냥 그대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목은 자기가 믿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수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예요. 인 중에 병화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지장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어때요? 인목이 가야 되는 인목이 가야 될 때가 여기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인목의 특징은 굉장히 순수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조합해봤을 때 순수할 수밖에 없죠. 처음 나왔고 낯설고, 낯설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화가 어때요? 끌어주죠. 내가 화다. 내가 네 목적지다. 그래서 인목에 병화가 있다는 거는 마치 인목에게는 선생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의 지향성 또는 방향성이 이게 어디로 향해 있는지 뚜렷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단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화가 있으면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인월에 병화가 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쫓아갈 수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난조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주의 궁에 따라서 한난조습이 무엇이 우선하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자리가 있어요. 연이 있고 일이 있고 월이 있고 시가 있죠. 연과 일은 얘는 공간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월과 시는 시간이 우선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는 건 우리가 느끼죠. 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바뀌는 것도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한난이라고 합니다. 한난. 한난이니까 이게 춥고 따뜻한 거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어때요? 춥죠. 해가 뜨면 어때요? 덥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낀다고요. 그게 이제 한난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 근데 만약에 오늘이 무인일이에요. 무인일이고 내일이 기묘월인데 느껴져요? 무인과 기묘가 다른 게? 안 느껴지죠. 혹은 작년이 무슨 년이고 올해가 기해년인데 그게 우리가 느껴져요? 월시가 바뀌는 것만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습이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인목을 이야기했는데 인목은 계절적으로는 한한 구성이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파괴적이어야 되니까 조하죠. 한하고 조한데 이 인목이 월에 올 때는 그럼 뭘 얘기해야겠어요? 당연히 한난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월에 있을 때는 한하다고 이야기해야 맞고요. 이게 만약에 일에 있다, 인일주다 이러면 조한 거를 우선해서 봐야 된다고요. 인일주인데 한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목하고 묘목을 비교하면 돼요. 얘는 처음 나온 거고요. 얘는 나온 지 꽤 오래됐죠. 만약에 인간의 성장기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얘는 영아기가 되고요. 얘는 유아기가 돼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틀리면 댓글로 틀렸는데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직 말도 배우지 못한 단계라고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말을 끌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다가 막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때는 이미 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수직적인 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키가 먼저 자라고 덩치가 커진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죠. 그게 묘목이에요. 이게 위로 가고 얘는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수평적 에너지가 큰 게 묘목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게 우선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뻗어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갈라지잖아요. 수평으로. 수직, 수평. 이게 목의 순서예요. 그래서 잇목은 수직으로 이렇게 간다면 묘목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뻗어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을 배우는 시기라면 이때는 말을 배워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잇목에 비해서. 그래서 잇목이 만약에 순수하다라고 한다면은 묘목은 영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에서는 이미 많이 벗어난 상태이고 화에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화라는 결과. 결과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목 입장에서는 뭐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묘목은 외부 환경에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합니다. 심지어 얘는 한하고 좋아하니까 경직되어 있지만 얘는 경직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얘에 비해서 좀 더 난하고요. 얘에 비해서 습하죠. 습하다는 건 뭐예요? 변화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묘목은 외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을 잘 해요. 그래서 말을 더 잘해요. 잇목에 비해서. 반면에 잇목은 화가 알려주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묘목에 비해서 사기도 더 잘 당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도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왔는데 사랑 연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저는 연애도 어느 정도의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게 싫다고 해서 바로 싫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포장과 선의의 거짓을 이야기해야죠. 그런 거에 더 적합한 게 묘목이에요. 묘목. 아니까. 외부 환경에 대응이 되니까. 근데 잇목은 대응이 안 돼요. 화가 끌어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 인사형 같은 거. 인사형 같은 거. 그래서 인간사의 배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사형을. 나중에 뭐 형사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화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잇목이. 오늘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수 강의할 때만큼 좀 정갈하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차곡차곡 정갈하게 할 만한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목을 강의하니까 목답게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마구잡이로 끄집어내는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둘을 얘기하자면은 이 둘은 일단은 지향성이고요. 이 지향성은 거의 단일 지향성이에요. 단일. 단일 지향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향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게 잇목과 묘목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 수를 얘기할 때 다양성과 단일성을 이야기했죠. 목을 얘기할 때는 둘 다 지향성인데 지향 방법이 다르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끝까지 지향하는 수직적 지향. 수직적 지향이라는 거는 정신적 가치의 지향이 되고요. 얘는 지향인데 현실적 지향이에요. 그리고 수평적 지향이고. 그래서 똑같은 화를 지향하지만은 얘가 더 급하게, 얘가 더 적극적으로 지향을 하고 얘는 잇목에 비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오히려 끌어줘야 돼요. 이러한 지향성을. 수평적이고 현실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만약에 잇목이 있고 묘목이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한 명의 스승님을 모시고 있어요. 잇목은 끝까지 모시죠. 끝까지. 근데 묘목은 조금 모시다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 나타난다면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묘목은 충분히. 근데 잇목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갈아탈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옛날부터 나의 스승님이신데 이러고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에 대한 방향이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게 묘목이고 잇목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잇목이 아무것도 발달되지 않은 아이라고 한다면은 묘목의 아이는 이제 이빨도 나고 영리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모님의 반응을 지켜보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목과 묘목을 한번 나름 정리를 해볼게요. 인목은 수에서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묘목은 이미 수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서 화라는 외부 환경에 가까워져 있다. 그리고 얘는 수평적 에너지라는 건 결국에 장악력이라는 소리예요. 장악하려고 한다. 얘는 수직. 자기가 내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막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인목은 심을 수가 없어요. 묘목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수평적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마치 잔디를 까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녹지를 먼저 구성을 해야지 이런 인목을 심을 수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이 나쁘다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이 수평의 장악 능력이.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싶다라고 할때 얘는 순수하다. 순수하고 수라는 처음을 생각한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영악하다고 하면 이게 약간 나쁜 말 같으니까 다르게 해서 응용력이 뛰어나다. 그 인목보다 응용을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보다는 거의 끝에 가까워져 있는 개념이 됩니다. 초심을 찾으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인목한테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애초에 초심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묘목은 끝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초심을 충분히 잃을 만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두 가지만 아시면은 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회생활할 때딱 드러나요. 인목은 늘 처음 믿으면 끝까지 믿고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묘목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익숙해지만 그럼 익숙해지니까. 둘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 목이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목 자체가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목이든 묘목이든 상처 많이 받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세상을 좀더 만만하게 사는 거는 묘목일 겁니다. 그래도 적당히 현실적이고, 나름 변화를 할수 있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가 끝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인목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사람을 끝까지 믿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영상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지난 영상은 정말로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플로 구성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또 지난 영상만큼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일단 결심을 했습니다. 마구잡이로 일단은 지식을 끄집어내서 올리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한 1년 지나면 그래도 자동으로 그런 순서가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지난번보다 대충 한 듯이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자막은 이제 달지 말아달라는 피드백이 와서, 그리고 그 피드백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은 좀 이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막을 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사주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일반인들, 대중들을 위한 영상을 찍을 때 그때는 자막을 달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